집에 현금을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대구에서 빈집 털이범이 잡혔는데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번에 무려 3억 4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5만 원짜리가 5,400장이 나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가방을 든 남성이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CCTV를 의식한 듯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른 골목에선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행세를 합니다. 33살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한 고급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빈집에는 5만 원짜리 5,400장, 1,000만 원짜리 수표 6장, 만 원권 100장 묶음 5개까지 모두 3억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부자 동네를 검색했답니다. 부자 동네를 검색해서 가보고 사전 물색을 한 후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맞벌이로 각각 개인 사업과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1,5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사람들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 연휴에 고급 아파트 저층,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노렸습니다. 피의자는 증거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 훔친 금붙이를 녹여서 보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절도 용의자는 100억 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전국적으로 부자 동네를 찾아 범죄 목표로 정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